지난 2010년 3월 천안 남은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바 있는데요. 네, 가라앉는 배에서 사투를 벌이던 20대 후반의 장교가 5천여일이 지나 신형 천안함의 함장으로 돌아왔습니다. 최지원 기자입니다.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당시 20대 후반이던 박영수 대위는 작전관으로 배에 있었습니다. 그날 밤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은 서해 바다에 가라앉고 박 대위는 46명의 전우를 잃었습니다. 피격 후 5천여일 만에 박 대위는 중령 계급장을 달고 새로 건조된 천안함의 함장으로 부임했습니다. 박 중령은 취임식에 앞서 천안함 추모비에 참배하고 NLL 사수 의지도 다졌습니다. 취임사에서는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천안함 46용사와 모든 해양수호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에 존경을 표한다며 적 도발을 막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. 서해수호 용사들 앞에서 다짐합니다. 단 한 명의 전우도 잃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. 천안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박중령에게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해군은 박중령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천안함을 더 잘 이끌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천안함 전사자들과 참전 장병들의 희생, 헌신, 그들의 명예를 보다 잘 드높이고 새롭게 부활한 천안함을 잘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보직하게 되었습니다. 천톤급 초계함이었던 옛 천안함과 달리 지난해 12월 작전 배치된 신형 천안함은 2800톤급 호위함으로 거듭났습니다. 해상작전 헬기도 실려 있어 더 먼 거리까지 적을 탐지할 수 있고 함대지 유도탄도 실어 대응 능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. 박중령은 더 강력해진 천안함에서 서해와 NLL을 굳건히 지키도록 세심하게 지휘하겠다고 했습니다. 새 함장과 함께 신형 천안함은 다시 서해 NLL 수호 임무에 나섭니다.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.